자, 일단 질문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나중에 아마 기출 특강도 하게 되겠죠. 뭐 선택형 사례 이제 풀어주는 특강을 하게 될 텐데 같이 한번 봅니다. 문제는 그 유명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관한 판례가 시험에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17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유한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불영 동그라미, 규칙 동그라미.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법규 명령인 규칙인 거죠. 자, 규칙은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약제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서 보험제자 안정을 깨하고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고자 법률적 용어로 포섭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여기는 별로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데 이게 이제 다 공익적 사정이죠. 기존의 보험 적용 약제 중 청구 실적이 없는 미청구 제약 약제 밑줄을 처리합니다. 청구 실적이 없는 미청구 약제. 그런 약제에 대한 삭제 제도를 도입했어요. 개정 전 동그라미. 요양급여 규칙은 밑줄을 처리합니다. 자, 개정 전 요양규칙에 따르면 최근 2년 보험급여 청구 실적 없는 약제에 대해서 밑줄로만 처리합니다. 2년간 보험급여 청구 없는 약제. 자, 개정 전에 요양급여 규칙은 품목 허가를 받은 모든 약제의 동그라미. 보험급여를 인정했으나 밑줄로 처리. 개정 전에 이랬다는 겁니다. 슬래시 그렇지만 개정된 동그라미. 개정된 요양급여 규칙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 실적이 없는 약제 여기에 해당된 거죠.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 실적이 없는 약제 밑줄로 처리. 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요양급여 대상 조정 체크하고 나머지는 밑줄로만 처리하면 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그라미. 위와 같이 개정된 동그라미. 요양급여 규칙의 유임에 따라 규칙의 유임 동그라미. 이 규칙은 앞에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불영이었죠. 불영. 법규명령 형식입니다. 유임에 따라 사단법인인 대한제약회사협회 등 의학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아 보건복지부 고시의 동그라미. 드디어 고시는 행정규칙의 형식이죠. 요양급여 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라고 위에서 써 있었어요. 고시인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개정해서 2018년 9월 23일 고시, 9월 23일 동그라미 칩니다. 제가 이제 사례 풀이 강의 같은 거 할 때 이제 스킬을 가르쳐 드리는데 나중에 날짜는 별도로 형광펜이나 뭘로 이렇게 칠해 놓아 버리는 게 좋아요. 눈에 확 띄게. 고시하면서 기존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던 제약회사 갑의 동그라미. 갑만 동그라미 쳐도 되겠죠. A약품 동그라미. A약품이 2016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17년 12월 23일까지 2년간 보험급여 청구 실적이 없는 약제에 해당된다는 이유의 동그라미. 처분사유 같은 걸 찾고 싶으면 이유를 찾아서 앞부분을 읽으면 되는 거죠. 위 고시 별표 4, 고시에만 동그라미. 별표 4 밑줄로 처리. 약제 급여 명령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중 삭제 품목 난 이하 이 사건 고시의 체크. 다음부터는 이 단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 고시. 삭제 품목 안에 아래와 같이 A약품을 등재했네요. A약품 등재 밑줄로 처리합니다. 급여 요양급여 대상에서 삭제되면 밑줄로 처리.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어 약제를 구입할 경우 전액 자기부담으로 구입해야 하고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해도 요양급여 청구가 거부되므로 해당 약품의 판매처와 약제 판매처와 동그라미. 요양급여 청구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보험에 요양급여 동그라미 치고 약제 판매처와 답안지 쓸 때 이런 키워드를 넣어주면서 나머지는 패러프리징 해도 되는 겁니다.
이 단어만 정확히 살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유한급여 대상에서 삭제되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다가 불이익. 그런데 국민의 불이익은 뭐예요? 시험에서 볼 때는 침해되는 사익이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사익. 침해되는 사익이죠. 이익 형량할 때는 이런 내용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비례원 측에서 공사익을 이익 형량한다. 사익에 해당되는 이런 파트를 체크해놓고 나중에 쓸 때 곧바로 타고 올라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아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 내 쓰는 게 만만치 않아요. 2시간 동안 200점 쓰는 게 만만치 않아요. 훈련되지 않으니까 자꾸 통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밑에 보건복지 고시가 나오네요. 고시에 동그라미 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입니다. 거기는 가로로 묶어놓으면 되겠죠. 1조 목적은 2편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에 근거한 규칙에 의해서 두 번째 줄 약자의 유한급여 대상 기준 및 상한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이 판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판례잖아요. 타 시험에도 이번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보건복지부 고시에 관한 판례. 제2조는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그 밑에 별표 1 동그라미 치고 별표, 별지는 다 뭐예요? 법조문 본문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부피가 클 때 뒤로 빼는 걸 별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록형에서 별지 목록 같은 거 뒤에다 써줘야 돼요. 별지 목록 4, 삭제 품목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 A 품목 A약품이 있네요. A약품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런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명문 규정은 없죠. 지금. 자, 박스 밑에 봅니다. 제약회사들은 회원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제약의사협회 의사협회에 동그라미 치고 제약회사협회에 동그라미 치고 사단법인 밑줄로 다 처리합니다. 이 사건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고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 밑줄로 처리하고 1개월 뒤에야 1개월 후 동그라미 이런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고시는요 송달되지 않죠. 특정인에게 송달되지 않습니다. 고시 공고할 뿐이에요. 그래서 안날을 일괄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언제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고시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보고 그날로부터 안날로 봐버려요. 그래서 90일 기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객관식에 출제가 됐을 때는 고시 효력 발생일이 고시표에 있었어요. 예전에 객관식 시험에서는. 근데 여기는 지금 없네요. 그럼 5일로 가야 되겠죠. 세 번째 줄 봅니다. 94일째 동그라미. 2018년 12월 26일. 12월 26일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 사건 고시에 관한 취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94일째면 만약에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면 지금 재소기간이 도가 된 거죠. 자, 제가 초안 잡아볼게요. 1번 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이 상한표의 법적 성질과 이 사건 고시의 취소 대상 여부를 논하셔. 30점이나 돼요. 이 수험생들이 여기서 착각했을까봐 굉장히 두렵네요. 사실은 이 판례는요. 처분적 고시에 관한 대표 판례입니다. 결국 처분적 고시예요. 그런데 30점이나 주면서 질문이 지금 분설됐어요. 고시의 법적 성질과 이 사건 고시의 취소 대상 여부를 논해봐라. 지금 이렇게 나왔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사례풀이 할 때 팁을 가르쳐 드렸는데 고시 같은 게 나오면서 법에서 위임 규정이 있으면 행정규칙의 법령에서 위임을 해버리면 이때 행정규칙은 뭐가 된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돼버려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쟁점 쓰고 관련 판례와 관련해서 특히 갑회사 등에게는 갑제약회사에게는 처분적 고시가 된다는 거 쟁점 두 가지가 숨어있는 거죠. 자, 따라서 첫 번째 법적 성질. 여기 초안 잡는 거 보세요. 초안은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질문은 법적 성질이야. 그러면 성질 법령 보충,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죠. 그러면 관련된 판례 써주면서 사안포섭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조문을 찾아야 돼요. 뒤에 넘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죠. 국민건강보험법 41조 동그라미 2항 동그라미
1항의 땅은 유양급의 유양계와 동그라미. 방법, 절차, 범위 등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부령 동그라미. 그러고 그 밑에 국민건강보호법 유한개발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의 동그라미 치고 우에 부령하고 연결시켜 놓습니다. 부령의 유임에서 이러한 규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보건복지 부령인 거죠. 규칙으로 끝나 있지만 부령인 경우도 있고 대통령령인 경우도 있어요. 자, 8조 유한급여의 범위가 나오네요. 유한급여의 범위 동그라미 치고. 자,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1항도 한번 좀 봐줄게요.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41조 2항에서 불용으로 유임해줬죠. 법 41조 2항에 따른 유형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1항이요. 옆에다가 이런 걸 유임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규명령에는 유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죠. 이렇게 법 몇 조의 유임을 받아 이렇게 정한다. 이걸 유임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유임명령과 집행명령은요, 같은 법안에 들어있어. 어떤 조항은 유임명령 조항일 수도 있고 어떤 명령은 집행명령 조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임명령 조항을 찾는 건 너무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써여 있어요. 법 제 몇 조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유임명령인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체크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2항 체크해 봅니다. 2항 별표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1항 규정에 의한 유양급여 대상을 급여 명록표로 고시하되, 고시의 동그라미. 법 41조 1항 각호에 규정된 유양급여 행위, 약제, 약제 나왔네요, 약제. 우리 지금 약제죠. 설문에 해당하는 것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약제 및 치료, 재료를 구분해서 고시한다, 고시의 동그라미. 지금 불용에서요, 여기 보세요. 법에서 불용으로 유임할 때는 여기서 불용으로 정한다고 써놓죠. 근데 불용은 장관이 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 불용에서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그래서 고시가 나왔다면 지금 법률과 대통령령 또는 불용을 합해서 우리가 법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법률에서 유임을 받아서 명령에서, 법규명령에서 고시로 유임했기 때문에 결국 이 고시는 법령으로부터 유임을 받은 고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임된 내용도요, 이런 법령으로부터 유임받았는데 유임된 내용도요, 여기서 고시에서 정하면요, 유양급여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게 되어버립니다. 즉 단순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법률관계 자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고시에서 지금 유양급여 대상에서 지금 A약제를 삭제시켜버리니까 갑에서는 A약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권리주장이 안 돼버리는 거야. 따라서 이 고시는요, 이 고시는 보세요. 나중에 이 조문을 다 체크해 놔야 돼.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면 형식은 고시니까 행정규칙이죠. 그렇지만 내용은 이걸 다 체크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법 41조 2항 여기다 체크해서 41조 2항에 따른 규칙은 지금 보건복지 불용 규칙은 8조 1항 또는 2항에 유임을 받아 법령에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이 조문이 다 체크돼서 이 조문까지 완벽하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형식은 헌법이 예시한 법규명의 형식이 아닌 바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그 내용은 법 제41조 2항의 2항 또는 불령 시행규칙 8조 1항 또는 2항에 의한 위임을 받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된다. 그럼 법령 규칙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논의해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취소송의 대상이냐? 취소송 대상. 처분이냐 이런 거죠. 여기는 처분적 고시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만약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나온다면
써야 될 목차는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연습해야 돼. 지금은 저 같으면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 줄여 쓸게요. 법령 보충 규칙 인지 좀 부서해주고, 왜냐면 기록형처럼 쓰는 거예요. 맞다면 법령 보충 규칙, 법령 보충 행정 규칙의 법적 성질, 우리 시험에 사회 때 이미 한번 출제됐어요. 학판 써주면 되는데 정확히 판례는 정확히 써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취소의 대상이냐? 취소의 대상은 처분이잖아요. 여기서 쟁점이 바로 처분적 고시에 대해서 쓰는 거죠. 처분적 고시에 관한. 처분적 고시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대표 판례를 지금 써놓은 거니까 지금. 이것만 쓰기에는 30점 배점을 채우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내용 좀 간단히 쓰고, 처분적 고시 관련해서 관련 판례도 있습니다. 우리 선택인 질문에 많이 나왔어요. 고시의 법적 성질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일반적 추상적 일들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나 개별적 구체적인 경우에 집행위원회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에는 처분일 수도, 행정 처분일 수 있다는 판례 쓰는 거죠. 처분적 고시에 관한 인정 범위에 관해서도 학판이 있어요. 학설은 모르더라도 판례는 써줘야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고시, 동일한 사안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봅니다. 초안을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초안을 잡으면 첫 번째, 쟁점이 정리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 목차 구성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고, 관련 판례만 썼으면 마지막 소개할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봅니다. 쟁점의 정리 한번 써볼게요. 질문. 고시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첫 번째,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지 맞다면 이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이 법규성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두 번째, 취소의 대상인지와 관련해서 처분적 고시의 인정 여부가 여부를 검토한다. 그럼 쟁점의 정리 다 썼네요. 목차. 고시의 법적 성질. 세 번 목차으로는 법령 보충 행정 규칙인지 법령 보충 행정 규칙의 법적 성질. 두 번째 큰 목차. 당의 고시가 이 사건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이 사건 고시가 취소송의 대상인지 질문 그대로 쓰고. 그런데 여기는 목차를 조금 쓸 때 취소의 대상인지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취소 소송의 대상과 관련해서 처분 개념 먼저 제가 판례도 좋지만 조문은 웬만하면 좀 써주는 게 좋다고 했죠. 조문 써주는 거예요. 취소의 대상 19조에 있단 말이죠. 처분 등. 처분 등은 2조 1항 1호에 있어요. 조문 써주고. 두 번째 목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처분적 고시의 인정 여부. 쟁점 이름. 이게 핵심이죠. 여기는 조문만 간단히 쓰고. 마지막 소개 쓰면 끝나는 겁니다. 목차 다 나왔네요. 그냥. 마지막 소개. 마지막 소개. 이 사건 고시의 법적 성질은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서 대적 구성료에 있는 바 갑의 A 약분과 관련해서는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판례 키워드요. 판례 키워드 포섭의 3박자 써야 되니까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그 자체가 직접 갑 회사의 갑 제약회사의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바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냐 된다. 취소의 대상이냐? 취소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 끝. 초안만 보면 뭐 쟁점이 정리 쓸 수 있어야 되고 목차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목차도 어떻게? 큰 목차 질문 형태대로. 그리고 쟁점 이름이죠. 이게 특히 여기는 쟁점 이름 얘가 중요한데 얘는 기록형처럼 쓰는 스타일입니다. 일반 교수님 사례집하고는 좀 포맷이 다르지만 이렇게 쓰는 것이 조문에 대한 해석.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거 시험에 되면 법령 보충 규칙이 여기서 왜 문제되는지 안 쓴단 말이야 학생들이. 형식은 이런데 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인데 그 법적 성질이 뭐냐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죠. 논리성. 핵심은 결국 처분적 고시를 쓰는 겁니다. 처분적 고시에 대한 학판이 있지만 학설은 모르더라도 판례는 정확히 적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훈련이 되면 초안을요 더 간단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사실 성질 법령 보충 규칙, 그럼 나머지 써야 될 이런 목차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쓰게 돼요, 나중에. 그럼 답안지에 써야 될 조문들만 체크하는 거예요, 조문들. 조문 빠지면 안 된다고 했죠. 조문. 자, 여기 보세요.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례는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유임받은 범위 내에서 유임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유임 범위 내에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상위 법령의 일부로서 대적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판례는 3포스 할 때는요 설문 내용으로 다 치환해 버려야 돼.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 나오는 이때 참조조문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 불용을 시행규칙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시행규칙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뭐 국민건강보험법 보험 그 기준에 관한 규칙 위에다가 시행자를 붙이세요.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는 지금 시행규칙의 규칙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3포섭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 연습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거 암기하지 말고. 판례 문구에 맞게 그대로 3포섭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다른 말로 동법 시행규칙인 시행규칙 8조 1항 또는 2항의 위임을 받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러한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상위 법령의 일부로서 대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판례 문구 자체를 설문 내용 그리고 참조 조문에 맞게 그대로 넣을 줄 알아야 된다. 자, 2번 봅니다. 2번 사단법인 제약 대한제약회사 협회와 갑에게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갑에게 원고 적격이 있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런 처분적 고시로 갑 회사의 A약품이 삭제가 되면서 이러한 침해가 있다고 설문에서 친절하게 줬어요. 따라서 20점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 즉 단체 소송 인정 여부가 여기서는 핵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초안 잡을 때는 원고적격의 유의 정도는 써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목차는 단체 소송 인정 여부를 써주는 겁니다. 그럼 단체 소송 인정 여부와 관련한 학설까지 안다면 써주고 판례를 안다면 판례를 써주고 강의 들었던 제자들은 단체 소송의 종류가 뭐가 있고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된다까지 써줬겠죠. 제가 분류할 때 단체 소송은 진정 단체 소송과 부진정 단체 소송 여기는 지금 뭐가 문제가 된다. 진정 단체 소송이 문제가 되죠. 그 안에는 다시 이기적 단체 소송과 이타적 단체 소송이 있는데 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기적 단체 소송입니다. 이제 강의를 들었다면 그런 내용까지 썼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맙다고 카페에 글도 올렸던데 결국 결론은요. 판례 따른 결론 써야 된다고 했죠. 판례 따르면 이 제약회사 단체는 원고적격 부적 그리고 갑은 인정되겠죠. 처분적 고시에 이 보건복지부 약값 상한에 관한 이 고시가요. 이게 처분성 인정해서 불합당까지 해줬던 판례예요. 3번은요. 제소기간 준수 여부네요. 제소기간. 문제가 친절해. 왜 친절하냐면 사실 94일째 이런 것도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학생들 헷갈릴까봐 굉장히 친절하게 써줬어요. 자 보세요. 9월 23일 날 고시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날로부터 기산하면 만료일은 언제예요? 굉장히 간단하다고 했죠. 9. 처분이 있음을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3 하고 23일에다가는 30일이 있으면 마이너스 28일이면 플러스 2예요. 그럼 이거 있죠. 이거 하는 거 31일. 7, 8, 9, 10, 11. 7, 8, 9, 10. 10월 달만 30일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12월 22일 24시 00시각 제소기간 만료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6월 12월 26일 날 재개했다고 나왔네요. 12월 26일. 그러면 22일부터 23, 24, 25, 26, 94일째 친절하게 줬지만 사실 우리가 따졌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는 94일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고시에 제소기한 기산점이에요. 고시의 제소기간 기산점과 관련된 판례를 써줘야죠. 이 판례도요. 선택형에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면 판례를 풀로 쓸 수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 공고했을 때는 고시의 효력 발생일이고 효력 발생일에 뭐가 된다? 처분 있음을 안 날이 되니까
90일 기산이 되는 겁니다. 1년 기산이 아니에요. 90일입니다. 이와 다르게 주소 불명 등에 의해서 주소를 몰라? 특정인인데 주소를 알 수 없어 고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때는 현실적으로 안날이 돼요. 그날로부터 90일이 계산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제약회사가 1개월 후에야 알았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됐다면 그 안날로부터 기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특정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제약회사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니까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 재소계약 기산점은 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고시의 효력발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효력발생일에 안날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효력발생일은요,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 경과 후예요. 저도 한 5일쯤이면 받겠지. 그러면 여기 계산해 봅니다. 플러스 5. 그러면 9월 28일에 효력발생일이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3, 12월에 아까 보니까 10월 하루만 한 달만 30일이니까 마이너스 1, 27일, 24시 00시가 재소기간 만료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26일날 재개했으니까 재소기간 도가 안 된 거죠. 지금. 이게 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판례와 관련해서 이 내용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 판례를 다 써주면 좋은 거야. 왜냐면 선택권 질문에 나왔었으니까. 이 판례를 써주면서 사안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안날이 아니라 효력발생일이 된다. 다만 효력발생일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시일로부터 5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는 바. 그래서 날짜 다 따져주는 거야. 그래서 이 날짜도 써줘야 돼요. 9월 28일부터라는 거. 그래서 12월 27일 24시로 본다면 하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 4번은요. 이거는 쉬운 문제 같으면서도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개정 전 요양급여 규칙이 아니라 개정 전 동그라미 국법 얘기하는 거죠. 개정된 동그라미 신법. 신법에 따라 A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삭제한 것을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갑의 주장을 검토하시오. 갑의 주장은 뭡니까? 국법대로 안 하고 왜 신법을 했냐는 거야. 어떻게 갑니까? 이게 지금 30점인데요. 자, 거기 밑에 보면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강의 시간의 제일 앞부분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선택형 질문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목차의 논리적 그물망이라고 부르는데 아예 세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법이 있습니다. 개정되어 있어요. 신법이 있어요. 뭐가 적용되느냐? 처분시법주의가 적용됩니다.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처분시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정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개정법에 법적 성격을 검토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문 헌법에서 행정법 문제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이문 행정법에서 헌법 문제 하나 들어가죠. 이건 사실 헌법 문제와 가미되어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개정법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소급입법에 관한 헌법 논의를 좀 많이 써줘야 됩니다. 왜 써줘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처분 당시에 이미 신법, 법이 개정됐으니까 개정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개정법의 법적 성질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헌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가 만약에 진정소급입법이라면요. 그냥 위헌이죠. 그럼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으로 그냥 위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급입법과 관련된 헌법에서 배운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태 법률상태가 종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봐야 될 겁니다. 부진정소급입법과 관련된 여러분 헌법에서 배우는 거 있죠? 관련된 헌재 결정 같은 거 다 써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물론 얘도 이제 써줘야겠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 5.18 특별법 관련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한 바가 한 번 있었죠.
이런 내용도 써줘야 돼요. 거의 이건 헌법 내용이 되겠네요. 여기는 반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가 있죠. 예는 뭐예요? 국법에 대한 신뢰죠. 국법에 대한 신뢰가 개정법 적용의 구인보다 훨씬 더 크다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진정 소급위법의 적용 제한 원리로서 신뢰보호도 논의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신뢰보호 원칙에서는요. 헌법 논의로 쓴다면 부진정 소급위법의 적용 제한 원리로서 신뢰보호 원칙만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행정법 문제로 본다면 신뢰보호 원칙과 합법성 원칙 충돌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합법성 원칙의 충돌, 즉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한계의 문제죠. 이런 거 쓰면 30점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논란이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딱 돼 있죠. 자, 법이 개정되고 개정법에 따라서 고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면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결론은 좀 틀려도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만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나중에요. 이건 여러분이 판단해 줘야 되는데 부칙까지 준 걸로 봤을 때는 사실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국법에 대한 신뢰가 훨씬 크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이게 국민 보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급박한 사항이라면 경과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침해되는 사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년 동안 청구가 되지 않아서 실적이 없는 것을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경과 규정을 두지 둔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경과 규정을 둔다면 나름대로 뭐 자구책을 찾겠죠. A 약품에 관해서 뭐 좀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활로를 찾는다든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공포 후에 곧바로 실시한 것에 관련해서 국법에 대한 신뢰와 개정법 적용에 공익을 이익 경영하는데 결론은 어디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국법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면서 국법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 관련된 국법의 신뢰에 관련된 판례 헌재 결정에 보면 판례가 이 말 쓰거든요. 부칙의 경과 규정을 두는 등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규정 경과 규정 뭐 2년 동안이라든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신뢰 이익을 감세시키기 위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이 부분을 좀 짚어보는 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뭐 결론은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빠지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논리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는요 행정법보다는 헌법 문제가 좀 어려웠고 뭐 헌법에서는 이게 좀 약간 구석에 있는 판례를 시험에 냈어요. 근데 어쨌든 최신 판례죠. 16년 판례니까 이거 16년 헌재 결정이니까 사실 이제 최신 판례가 나온 거긴 해요. 3년 내 판례가 나온 거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교수님들 보니까 이게 중요하게 비중 있게 교과서에 소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행정법 시험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워낙 중요한 판례였어요 이게. 다만 단체 소송 인정 여부는 단체 소송 인정 여부는 이거는 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브리타가 됐을 것 같고 뭐 우리 제자들 같으면 다 잘 썼을 거라고 봅니다. 모의고사에도 내고 제가 왠지 이거 나올 것 같다고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기억까지 나는데 사실 기억 잘 안 났는데 시험 보고 나서 고맙다고 올린 사람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무래도 이거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좋았다고 그러고 3번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이거는 우리가 기록 대비도 하고 하니까 날짜 따지는 건 정확히 했어야죠. 다만 이거는요 사실 틀리면 안 돼. 왜냐면 고시에 재수기한 계산점은 이미 선택형에서 크게 사례형 객관적으로 이미 물어봤잖아요 시험에서.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알았었어야 돼. 왜? 사례형 객관식이었단 말이에요. 사례형 객관식. 사례형 객관식 문제는 곧바로 사례로 넘어가도 손색이 없는 문제야. 사례형 객관식은 이것보다 더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사례형 객관식 문제는 나중에 주관식으로 사례나 기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쟁점들이구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찍었던 것 중에 안 나온 것들은 내년에 그대로 다 찍겠죠. 예를 들면 간접 강제. 이게 심판법에 2017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거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우리 선택형 보면은 간접 강제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례 객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로 사례로도 냈었는데 그리고 4번은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본기를 물어본 문제예요. 첫 번째 법주의라든가 개정법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소급비법이라든가 이거는 헌법 문제로 낸 것 같기도 하지만 행정법적인 접근도 가능했습니다. 자, 사실 지금 이 특강을 듣는 분들이 뭐 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들은 지금 뭔 소리 하나 막 뭐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입문자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봐야 될 시험의 포맷이 형식이 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봐놔야 아 공부할 때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행정법 전국을 위해서 소송 구조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개념 몇 가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